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개죽입니다. 접영하실 때 리커버리 동작에서 팔이 넘어온 다음에 어떻게 입술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지 알려드릴게요. 수염은 저항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온다 그러면 이렇게 입수가 되면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. 손바닥으로 출수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대로 오면은 어깨 관절이 그대로 오면은 엄지손가락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. 선수들 중에는 간혹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손끝으로 입수하는 선수들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기록이 이렇게 입수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걸 흉내내시기보다는 마스터즈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가다가 손바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보실게요. 손바닥 출수, 입수는 이대로 들어가서 엄지로 입수하시는 게 훨씬 관절에 무리도 덜 가고 런컵에 좋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천천히 부드럽게 보실 수 있는 각도 옆으로 옆에서 보시고 앞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접영 실력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배영은요 보실게요. 이렇게 들었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, 팔꿈치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선수들 중에 이런 사람 없죠. 이렇게 하면 선수 못하니까. 근데 저 일반 마스터즈 중에는 팔꿈치가 꺾이는 동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깨를 먼저 나오는 게 쭉 올라가요. 근데 이게 아직 롤링이나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새끼손가락부터 입수하시는 게 좋아요. 팔에 텐션이 가해지기 때문에 고의로 꺾지 않는 이상은 쭉 펴진 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새끼손가락부터 입수하시는 걸 연습하세요.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관절에 조금 무리를 주거든요. 그래서 롤링이 되고 어깨를 사용하시는 분들부터는 손 등으로 들어가셔도 돼요. 엄지손가락이 내 손을 본다, 엄지손가락이 내 손, 눈에 내 시선에 엄지손가락이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대신에 팔꿈치는 절대 꺾이시면 안 되죠. 이런 입수하는 부분이 접영은 엄지손가락, 고수가 됐을 때 배영은 초보일 때 새끼손가락, 나중에 롤링을 하시는 분들은 손등으로 입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잘하실 수 있어요.